된장으로. 오,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저건 뭐라고 먹어요? 아니,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 도전! 자. 담배 드릴게요. 옛 백과사전인 성남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뭐? 지원! 지어졌대요. 고망태! 고망동? 아니,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 옛 백과사전인 성남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성남잡지라는 게 있대요.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 성남잡지. 잡지요? 네. 라는 뜻. 지원! 아, 처음 잡... 망붕어? 고등어? 아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 이 이름을 쓰고 어다. 있는 곡. 멸치! 어? 멸치! 어? 아, 멸치구네, 멸치. 멸망할 때 멸. 그거는 된장. 그거는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샌드위치 싼다. 완전 샌드위치. 그냥 한 입이야. 밥도 넣어. 거의 밥은 호동이 형한테 소스야. 밥이? 흰쌀 소스. 응. 소스는 그게 뿌리는 거지. 저거 샌드위치 같아. 어우. 미국식 핫도그 같은 느낌. 이제. 이것도 퓨전이네. 핫도그를 분장. 어우, 항공모함 하나가 입안으로. 경락구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음악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야. 오빠. 좀 물이 있는데? 좀 물이 있는데? 범고래야, 범고래. 지금 야. 뒤에서 보니까 얘 뭐가 그중 하나 가지고 막 무서워서 여기서 뒤통수에서 막 잡아다녀. 나를 빨판 있다는 소리 냈어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했어. 어떻게 음식을 코 옆에서 씹고 있지? 그죠? 잡을 때마다 신기한. 안에 이빨이 하나 몇 개 더, 몇 개를 더 있나 봐. 예, 네, 이중 이빨로 이제. 여기서 씹고? 저 묵은지랑 잘 삶은 보쌈이랑 그 궁합이 안 맞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돼지고기 식감행이 있는데 이 보쌈이 잘 삶아지니까 양이 맞든 달든 끝까지 땡글땡글한 어떤 행위예요? 이게 살 땡땡땡 하잖아. 아, 쫄깃쫄깃한 거. 아, 먹어보자. 선배님, 다음은 뭐예요? 뭐 지글지글 소리가. 다음은 감자탕인데요. 아. 감자탕에다가 이제 이태리 대표 이게 채소잖아요, 루꼴라. 루꼴라. 샌드위치에 넣고.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의 향을 내는 어떤 깻잎이 있고. 네. 또 뭐 방아잎이 있다면. 이탈리아 식에는 이제 저 루꼴라가 있는 루꼴라가. 거죠. 피자. 루꼴라. 루꼴라도 피자가 맛있어요. 자, 문제 드릴게요. 로마 시대에는 결혼식이 끝날 무렵 다산을 기원하며 이것을 신부의 머리 위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마이 잣! 이 호도? 버더. 이탈리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고추 씨. 왜요? 맞아. 설마 진짜? 고추 씨 아니야? 왜요? 고추 씨 왜 뿌려? 고추 안에 그 씨가 많잖아. 그게 부자하고 잘 살고 행복과 다산과 이게 담겨져 있는 그게 그거 로마 맞아요, 고추가. 아니. 신부의 머리 위에 부스러뜨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지원. 호두? 최용만 씨가 이렇게 부스러뜨려졌다. 아니, 머리에 두고 이렇게 부스러뜨려져, 때려서. 아니, 가루를 이렇게. 호두? 아몬드? 동신, 소금. 쉬운. 빵. 빵가루. 빵은 음식. 비싼 거 봐.